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양은미 전남대병원 아동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족구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족구병은 손수, 발, 족, 입, 구, 병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 발, 입에 주로 병변이 나타납니다.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 5일의 잠복기를 거치고 그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발열, 그다음에 인후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네. 하루 1, 2일이 지난 후부터 구강 내 주로는 입, 혀, 천장 등의 작은 통증을 동반한 병변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이 수포가 되고 종종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피부 발진은 손, 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발보다는 주로 손에 나타나고 3에서 7mm 정도의 작은 병변들이 수포를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은 손, 발에 나타나지만 주로 팔, 다리, 엉덩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린 영아에서 구내염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에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수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수족구병도 매년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발생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수족구병은 저희가 이제 그 엔테로바이러스에 속하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엔테로바이러스 71도 심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수족구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다양한 그 엔테로바이러스들이 수족구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 또는 유행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온대기후 지역에서 여름 그리고 초가을에 주로 발생을 보고하고 있고 네. 열대기후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에서는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 즉 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빈번한 수족구 발생을 보고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족구병이 특히 영유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2010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족구병으로 입원했던 환자 592명을 조사해봤을 때 5세 이하 영유아가 566명으로 약 95% 이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실제 수족구병은 접촉으로 감염이 되고 네. 그런 전파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그 영유아 습성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유아에서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좀 예년보다 좀 일찍 찾아온 것 같거든요.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대부분 5월경부터 수족구병의 발생이 시작하게 되고 6월 말, 7월 초가 되면 가장 많은 수족구병의 발생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그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수족구병의 발생이 11% 정도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네. 습도가 1도 올라가게 되면 수족구병의 발생이 약 4.7% 정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고온 다습한 온도들이 바이러스 활동을 높이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족구병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인자로는 이제 따뜻한 봄철 날씨로 인해 영유아들의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서 예. 수족구병의 그 접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광주 지역에 엔테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엔테로바이러스와 수족구병의 이 연관성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엔테로바이러스는 피코나 바이러스과에 속하고 혈청형에 따라 약 70가지 종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아마비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진 폴리오 바이러스가 네. 그중에 이제 하나이겠고요. 나머지는 비폴리오 바이러스 군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수족구를 유발하는 코로나 콕사키 바이러스라든지 엔테로바이러스 71 등이 이런 비폴리오 바이러스 군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개의 광주 전남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요. 내원 입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예. 4월에는 약 4% 정도 검사 양성률이
보인 것에 반하여 5월에는 34.4%로 감염 양성률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그 주의보가 내려졌던 것인데요. 이제 이 수족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이 엔테로바이러스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률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수족구 감염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엔테로바이러스 증가, 감염 증가에 대한 이런 지역 환경에서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족구병도 좀 위험하지만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네, 수족구병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고 일주 정도가 경과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주 심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소아에서 감염이 된 경우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 2009년도에 실제로 엔테로바이러스 71에 감염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네.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드물지만 뇌염이라든지 회색질 척수염 등의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폐출혈, 심낭염, 심낭막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쇼크 그리고 급성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수족구병이 무서운 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은데요.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수족구병은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비말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감염된 사람의 태액 그리고 객담 등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그리고 물집, 진물 등을 접촉하게 되면서 전파되게 됩니다. 예. 또한 장 바이러스는 주변 환경에서도 수일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들이 제대로 손 씻기를 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이런 물건들을 만졌을 때 그런 것들이 매개물이 되어서 전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오염된 물에 따라서 전파를 할 수도 있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전파가 가능할 수 있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수족구 바이러스가 대부분 영 유아에서 감염이 되지만 연장아, 성인 등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전파가 가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입이나 물집이 생겨도 이게 수족구병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갑작스런 발열, 인후통 등도 비슷하고요. 이제 입 안에 물집이 생기는 것도 비슷하지만 손이나 발에 물질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포진성 구엽염이라는 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구토, 복통 등을 동반할 수 있고 원인 바이러스도 비슷하게 콕사케 A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증상은 상당히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손발에 물집이 없이 입안에 포진만 생기면서 궤양성 병변이 훨씬 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허르페스, 잇몸, 입안염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두 같은 것들도 몸에 물집이 나타나는 것들은 상당히 비슷할 수 있지만 수두는 물집이 몸 전신에 퍼지게 되고 전신 증상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수족구와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수족구병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이 구내염도 같이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좀 어떻습니까? 네, 구내염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에 의한 감염 또는 뭐 스트레스나 면역 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구내염 환자가 2008년도에 117만 명에서 연간 약 4.5% 정도씩 상승하여 2014년도에는 152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9세 미만 소아가 약 4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소아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구내염이 이런 수족구병과 같은 이런 유행성 질환에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소아에서 비율이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손 씻기가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손은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들이 쉽게 달라붙기 쉽고 손을 깨끗이 씻으면 이런 오염 물질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전파되는 통로를 차단할 수가 있어 감염성 예방 질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고체 비누보다는 물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요. 물 비누를 이용하여 손에 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 손등
그리고 손 사이사이하고 네.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경우에 세균의 약 99%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실제 수족구병은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접촉을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와 철저한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등에서 아이들이 밀집해 있고 전파가 쉽기 때문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더 철저한 손 씻기가 필요하겠고 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변 관리 그리고 의심되는 환자는 자가 격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